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10주 때 저를 또 강의를 또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되게 하옵소서. 귀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 10주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스커션 보드의 질문의 9번째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There are causes to bring various mechanisms of culture formation and processes of policies by cultural change in the groups and organizations. 그룹과 조직 안에 문화의 변경에 의해서 정책의 과정과 문화의 형성에 다양한 메커니즘에 가져오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What causes work for culture formation in the groups? 질문은 그룹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 리더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이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좋은 답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파워포인트 자료가 조금 좀 많네요. 그러나 여전히 귀한 내용이 됩니다. 우선 샤이니 쓴 책의 14번째 14관은 The Changing Role of Leadership in Organizational Real Life입니다. 지금 이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은 시작에서부터 성장까지라고 했을 때에 시작이 되고 성장까지 되기 위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를 리더가 좀 잘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은 거기에 맞게끔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조직에 있어서 리더십의 변화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14번째 과목이 됩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이 미션, 사명이 늘 주어지고 있죠. 조직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자체가 성취되었을 때에, 성공적으로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조직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주어진 사명을 하지 못할 때는 조직은 가라앉게 약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냐 하면 조직에 있어서 이 조직의 창립자 파운더들의 귀한 역할이 있습니다. 조직을 세운 그 창립자들은 자기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립자가 이제 연세가 이제 들고 또 아니면 조직에 있어서 그 창립자가 이제 별세를 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렇다면 새로운 리더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직이 다른 데하고 합병이 되어졌습니다. 아니면 조직에 새로운 오너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때에 이 조직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좀 문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 결정에 있어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산재해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하나를 든다면 financial decision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조직의 그 중간 단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이게 되겠죠. 특별히 이 오너십의 체인지입니다. 오너십이 유일하게 혼자서 가질 경우에 1인 오너십으로서 조직이 형성이 되었을 때에 리더는 마땅히 자기의 그 리더십으로서 그들의 자기 자신의 가치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가정 예 이런 것을 힘있게 밀어붙여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가 조직에 있게 되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직에 있어서 메커니즘을 가지고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에는 그 보드 오브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좀 이사회라고 하는 걸 조직이 되게 되죠. 이사회가 없이 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자금을 대는 스탁홀더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CEO들의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권한이 서로 분산이 될 때에 또 어떤 리더의 역할이 또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더가 들어왔을 때에 새로운 리더들이 원래 있는 그 조직원들과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에 과연 조직의 가치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원래의 가치 자체를 좀 어떻게 그것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조직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 경영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조직의 목표와 수단 목표를 이루는 수단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또 존재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고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이러한 그림들을 리더는 반드시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직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조직에서 있어서 문제는 어디 있냐면 다양한 그 하위 그룹들입니다. 조직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하위 그룹들이 존재하고 그 하위 그룹들은 저마다의 하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들이 이 하위 그룹들과 하위 문화들이 원래의 조직이 갖고 있는 창립자가 갖고 있는 그 문화와 맞춰지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이 그룹은 어떤 조직은 성숙의 단계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 문화, 그다음에 목표,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조직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문맥, 컨텍스트, 문맥이 되어지죠. 이 환경적인 이 문맥에 있어서 이 조직으로부터 이 문맥에 어떤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맞았습니다, 틀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럴 때에 우리 조직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시급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 구조, 하위 문화, 하위 조직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 마땅히 한 조직에서 이제 실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의 차원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다양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좀 이 조직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룹의 다이나믹입니다. 역동성입니다. 근데 그 그룹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하위 그룹들은 하위 문화를 가지고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 하위 그룹을 이끄는 거기에 하나의 뭡니까, 리더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리더가 없는 하위 그룹은 하위 그룹은 그룹으로서 구성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가는데, 그 사람들과 그 그룹과 원래 메인, 원래의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 문화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로 뭉쳐질 수 있을까? 여기서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조직의 중간 단계에 들어왔을 때에 그 organizational 예, 미들 라이프의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 리더가 얼마나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예, 하는 것이 리더의 역량이고 리더십의 기중한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리더십은 그냥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그냥 성장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계,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여기서 이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죠. 일반 조직에서요. 재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케팅의 문제고요. 세 번째로 기술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생산해내는 프로덕트의 문제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께서도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폭넓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10년, 20년, 30년 이상 쭉 하신 분들을 보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가 숙달되어 있는 매스터 되어진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리더로서 역할을 해온 줄 압니다. 오늘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깊이 있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가지신 이제 파워포인트의 일곱 번째가 되는데요. 자, 이 조직의 문화는 이미 과거에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기능을 해왔죠. 왔는데 이제 조직이 성장을 해가면서 좀 성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성장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성장해 가려면 여러 가지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 몸도 마찬가지죠. 인간 몸도 환경, 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변화되는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채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면서 조직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나의 환경과 환경에 따라서 내 조직의 문화는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문화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사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우리 조직, 우리 내 조직, 내가 리더로 있는 이 조직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화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걸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리더십 형태도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끝까지 그것만 고수하시는 분들도 혹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서번트 리더십을 취했다면 어떤 때는 배역적 리더십을 취해야 되고 어떤 때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비전어리 리더십을 또 선택해야 합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십이죠. 자, 그런 이런 것 같이 됐을 때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적 역동성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도 하나의 역동성을 갖습니다. 그럼 그룹의 역동성을 가지고 문화에 잘 대처해 나갔을 때에 비로소 그룹은 역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그룹은 잘 반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룹은 역동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화 역시 역동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동성에 대해서 리더십의 변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리더십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은 변화가 되고 조직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함께 보셔야 될 내용이 여덟 번째 파워포인트입니다. 여기는 그 하위 그룹과 하위 그룹과 하위 문화의 연관성을 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위 문화의 성장과 하위 그룹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는데요. 모든 조직 자체는 기한이 있죠.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이제 성숙이까지 나가는 이 모든 기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그 차이점 과정에 있어서 차이점을 갖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을 조직이 갖느냐 하면 첫째 노동의 분권입니다. 노동을 서로 나눠서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능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이 적은 그룹을 하위 그룹으로 이렇게 서로 나눌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럼 각각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소외 도외시 한다든가 나쁘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이것은 노동의 분업이라고 그러나요? 예, 노동의 분업과 모든 분권화의 작업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을 혼자서 전 조직을 이끄는지 않습니다. 조직에는 리더가
각각 일을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동의 분업, 그 다음에 기능화, 그 다음에 분업화, 그 다음에 다양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의 요소가 있다면, 모든 공통의 요소가 있다면 그 그룹에 있어서 사람이 그랬죠. 조직원들이죠.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사람이 대상으로 하는 커스터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외부들이, 외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거기는 생산물이 있죠.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뭐가 있냐면 봉사의 서비스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서브, 이 하위 그룹들은 늘 항상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이 성숙한다, 그룹이 성장한다, 했을 때에, 이러한 요소들이 문화적 형성의 과정이 이 각 그룹마다,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원래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그 목표를 채택을 하고 그들의 수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 하위 그룹의 리더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에 있어서 상당히 그 연관성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functional occupational differences입니다. 기능적, 그 다음에 직업적 차이점. 예. 두 번째로 지역적 분권합니다. decentralization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품,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기술의 차이점입니다. 네 번째는 분업합니다. divisionalization, 분업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계층적 차원에 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점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능적, 그 다음에 occupational, 직업적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한 점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위 그룹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조직에 있어서요. 이 조직은 아주 큰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면, 종료하면, 그 조직, 각각의 그 조직들은, 하위 조직들은 하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그 하위 문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에 있어서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냐 할 것 같으면, 기술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기능에 있어서요, function에 있어서 직업적인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조직 자체가 기능적인 하위 문화를 가지고 있지,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 큰 조직은, 큰 조직이 갖고 있는 원래 핵심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회사 조직이라 한다면 모든 것이 생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부는 뭐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 기능, 하위 조직들이, 조직에서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그 조직에서 원래 생산을 해내도록 하는, 훈련시키는, 아주 잘 훈련되어진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매니저로 앉혀서 그가 그 하위
조직과 그 기능적인 하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각 하위 조직들이 이를 인도하는 이끄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모든 조직을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와 같이 조직 안에서 이미 창업자가 함께 시작했던 그 사람이 아닌 전혀 조직을 알지 못하는 조직 밖에서 사람을 뽑아와서 채용해서 그 자리에 일을 맡긴다고 했을 때에 이제 조직에는 조금 그 사람과 어저스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무슨 소신이 있다고 해서 자기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그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원래의 창업자의 정신하고 달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도 담임 목회자가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럼 이게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척하는 이 교회는 참 이러이러한 참 말씀에 의해서 이러이렇게 내가 목회하겠다. 그리고 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20년 사역하시고 이제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후임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20년 동안에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새롭게 이제 후임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앞에 목사님이 하셨던 선임자가 했던 그 모든 철학과 목회 철학이고 모든 교회 문화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자기의 틀을 쌓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했던 그 모든 목회의 가치, 목회 문화를 근거로 해서 물론 자기 것을 서로 조화를 시켜 나간다. 그것도 단번에 할 수가 해서는 안 되겠죠. 안다면 조금 좀 그 어려운 문제는 없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모든 조직은 이와 같은 연관선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좀 차이점, 문화들, 어려운 점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좀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조직에 주어진 역할이 되어지고 어려운 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의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직업을 맡겨진 자기의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육적인 면이고 하나는 사회성입니다. 일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첫째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끊임없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이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만이 아니라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더불어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룹은, 소그룹은, 하위 그룹은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 하나의 적은 사회가 모여서 큰 사회를 형성하는 게 되는, 모든 조직에 있어서 늘 숙제로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엔지니어라든지 의사 그룹, 변호사 그룹, 그다음에 회계사 그룹, 이러한 모든 이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그룹들, 특별히 이 전문적인 그룹일수록 이러한 그 문제가 더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직업이 바꿀수록 바뀌게 되어지면 그 직업에 따른 문화가 다른 문화가 요구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뭐가 더 요구되는 것이냐 하면 문화의 가정이 서로 나눠야 될 문화의 가정이 또 달리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봤던 기본적인 신령과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그 잠재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 숨겨져 있는 그 가정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잘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나타나진 않지만 서로 인정하는 그 무언의 가정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 전문직일수록 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전문인들은 전문인으로서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정들을 가져요.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어썸션들을 다 갖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을 리더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리고 기능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각 그룹에서 그것이 어떤 하는 기능적으로 또 직업적인 그 그룹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그 what is information 정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요. 자, 그 정보를 계승할 것이냐 계승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계승한다 계승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새로운 생산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의 이제 조직 자체가 미들 라이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인포메이션들을 그럼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택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과제가 리더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그 커스터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자, 그럴 때, 이 잠재적인 이 커스터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이 리더에 주어진 하나의 숙제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그룹들은, 조직 밖에 있는 이 커스터머들, 잠재적인 앞으로 내 커스터머가 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커스터머들과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위 그룹의 하위 문화의 가정은 곧 뭐에 대한 것이냐면 이 앞으로에 있을 수 있는 나의 커스터머들과의 연관성입니다. 이들이 그룹의 기능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그들이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예 자료를 나에게 갖다 줄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연관성을 늘 염두에 두고 리더십의 역할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IT 산업에 대한 그 어썸션들을 여기 적어드렸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